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. 초록쌤의 서예교실 초록이공구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서예공부는 계속됩니다. 오늘 세 줄 여덟 칸 판본체 박노해의 걷는 독서 중에서 한 문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판본체입니다. 예, 오늘은 박노해님 걷는 독서 중한 문장을 써봤습니다. 판본체 써봤습니다.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. 예.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게, 우리 말 중에 그런 게 있죠. 세살 먹은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이제 보통 그래 옛날 예?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말씀하셨는데
그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계속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요.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도요.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 중종 때 동부승지. 그래서 동부승지는 제가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동부승지는 한 정삼품 정도 벼슬을 되나봐요. 그러니까 뭐 판서 거의 그 빚을 좀 들까 말까 하고 참판 정도 되고 막 그런지 어떤 건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나봐요. 근데 그 동부승지를 지낸 분이 이제 한 말인데요. 만족을 모르는 거, 만족을 모르는 것이 병이다. 뭐 이거 한번 이 시간에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거죠.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중종 때 동부승지가 응? 한 말이지만 다 아는 거예요. 그때랑 이때랑 똑같은가 봐요. 첫째 뭐냐면 좋은 음식을 먹고도 더 욕심을 내고. 그렇죠. 뭐 보니까 뭐 응? 우리는 짜장면 먹으러도 그냥 감자덕지 먹고 있는데 또 예를 들면 뭐 몇십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도 불평을 하고 또 옷도요 이게 뭐 한두 끗도 없나봐요. 좋은 옷 입어서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술을 마시고도 기껏하더니 욕이 나고 앉아 있고 응? 서화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욕하고 응? 화를 내고 그다음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도 불만이고. 네? 더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도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. 근데 이걸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거죠. 그 욕심 때문에 안 돼, 이거. 그 아무리 높은 데 가서 그뭐더 올라갈 데도 없는 거 그냥 그렇게 높은 데가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또 돈을 뭐 벌어서 주체 못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, 그죠? 그런 나쁜 뭐 이런 뭐 오락 무슨 게임 같은 거 무슨 이런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냥 그뭐 이게 그 가정에 뭐 이게 뭐 어? 가서 조사해 보면 말이야 그냥 5만 원짜리 가득 있으면 있고 세금 안 내고 있는데 그냥 가서 보면 몇 수십억씩 나오고 아이고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뭔지 몰라 돈이 암만 많아 세금 안 내고 응? 암만 좋은 데 있어 더 욕심을 내고 응? 이게 이런 게 아마 여기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거 그렇죠. 욕심을 이루는 거죠. 아주 가벼운 것부터 잘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저나 여러분들의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고, 우리 남은 삶 동안 좀 허우롭고 가벼운 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겠습니다. 초록색의 세계 교실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늘 감사합니다.